많이 변했죠. 8년 전에 저는 네. 인사평가를 두려워하는 네. 사람이었습니다. 씨발일까봐. 네. 네. 그리고 이러다가 회사에서 내가 낙오되고 도퇴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연히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네. 항상 내 자신이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면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해도 이거 나를 무시해서 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이제 회사 생활을 하셔서인지 이제 회사 생활에 대한 얘기도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좀 질문드리고 싶었던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보통 회사원 하면은 야, 큰 거대한 기업의 조직에 부속품이 돼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나이 차면 이제 버려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회사원은 부속품이 아니라 기업가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부속품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월급쟁이. 그냥 뭐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뭐 나가야 되는 사람.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사람. 네. 근데 그 부속품도 사실 많고 많은 그냥 그 볼트너트 같은 부속품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린치핀이라는 책이 있죠. 네. 그게 진짜 그 연결 딱 시켜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부속품도 있거든요.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파츠가 없으면은 네. 이게 장비가 딱 서면서 이제 그 전체가 다 서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드는 그 PPT나 엑셀 파일 하나가 제 브랜드 달고 나가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는 강박적으로 네. 그 사진들 여러 개 이렇게 그림도 여러 개 붙일 때 그 대충 눈으로 봤을 때 똑같아 보여도 반드시 그 정렬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딱 오와이어를 맞추는 그런 그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남들보다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네. 제 이름 달고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 이렇게 거슬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강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 분야에서는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없어. 누가 내 업무에 대해서 그거 저기 책임님 그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게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렇게 간섭하지 않도록 업무의 완결성과 마감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미팅 때 제가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뭔가 그 objection이 없다. 네. 예, 그러면은 아,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 그래서 그 제가 만드는 게 내 브랜드 대고 나가는 남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거죠. 네, 보통 이제 뭐 직장인이 회사원이 책상에 앉아서 뭐 물건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자료와 지식을 만드는 거니까 직장에 있어서도 그게 지식 생산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을 통해 거쳐 나가는 모든 뭐 A4용지 인쇄지 한 장이라도 다 이제 내 네. 브랜드가 붙어서 나간다 네. 이런 마인드로 이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만드신 그런 PPT 자료 한 장 한 장이 다 네. 작가님이 생산한 생산품이 되는 거, 제품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작가님은 기업가가 돼서 그것들을 제품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는 이제 네. 그런 관점인 거죠? 네, 그렇죠. 제가 뭐 디자이너는 아니니까 네. 네, 지나가시던 분이 이렇게 멀리서 네. 이렇게 그 보세요. 이렇게 저랑 이제 같이 컸던 그 여자 그 동기분이었는데 네. 동기가 아니라 저한테는 선배죠. 네. 여자 동료분이었는데 저거 저기 데이빗님 자료다. 봐봐, 색깔이 되게 촌스럽잖아. 저거 브랜드라는 게 사실 일관성인데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 촌스러운 색깔이라는 걸 딱 보면 전주로 이제 알록달록 총 원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는 네. 제 거다. 네. 예, 그게 사실은 네. 저는 실케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아, 내 거 아니 구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예, 들리시는군요. 네, 그렇더라고요. 와.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을 받았잖아요. 네. 그냥 아, 나는 이거 내 아이덴티티야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이제. 그 디자인 가시나요? 아니면 조금 뭐 배경을 주셨나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네. 이제 새벽에 혼자 남아있을 때 옆자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얘 네. 그렇게 촌스럽니? 그랬더니 네. 뭐 아주 예쁘진 아주 예쁘지는 않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조금 이렇게 톤 다운을 시켜가지고 색깔도 조금 이제 약간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씩 베리에이션을 주려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감각이라는 게 좀 물려받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예술적 감각이라는 게. 네. 그리고 저는 예술가가 아니라 공돌이기 때문에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바운더리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처음에 이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거 말씀하셨을 때 동료보다 내가 좀 뭐 조금을 늦게 오고 이런 것들에 좀 의식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 시선이 좀 완전히 바뀌신 것 같아요. 이 경쟁 관계를 정말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야 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 경쟁의 그 선순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것들을 이용해서 내 자가 발전의 촉매제 이렇게 활용하신 분도 있잖아요. 작가님께서 이 경쟁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제가 경쟁 구도 안에 있었을 때는 경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전혀 이제 못했어요. 그냥 스트레스일 뿐이었고 그냥 고통스러운 이제 경험일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짜 그 엄청 그 마음의 병도 생길 정도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저희 상사분하고 그 1대1로 이제 면담 같은 거 이제 보통 하거든요. 조직 내에서 그때 고충 없어? 그래 물으시길래 아 이게 너무 경쟁이 센 분위기라서 좀 힘들어요 그랬더니 되게 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시지만 엄청 흡족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이분은 경쟁을 되게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경쟁이 참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밀리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했던 그 기간에 제가 업무적으로 제일 많이 컸거든요.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혼나지 않으려고 그리고 쟤는 이만큼인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했던 게 정말 저를 많이 성장시켜줬는데 그래서 경쟁의 시기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좀 느낀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경쟁자를 내가 밝고 이겨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저 사람에게 좀 내가 배울 게 있다.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 기간이 오래 가지 않거든요. 언젠가는 또 종료가 되고 각자 또 그 자기가 맡고 있는 조직의 중간 리더 또는 이제 파트 리더로 성장을 해가면서 어느새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관계는 다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심적으로 편안한 시기인데 그 경쟁의 시기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를 꼭 그 기억을 하고서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삶에 지장을 받고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러면은 주변에 상담이라든지 또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상담을 받고서는 약을 복용한다든가 이런 처방을 받는 것도 저는 되게 강추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 정신병 같으니까는 병원에 가봐라고 말은 못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힘들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봤더니 그거 되게 심각한 단계의 우울증인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우울하지는 않은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감정기복 심하고 다른 사람 많이 의식하고 그러는 게 우울증의 증상이다 라고 하셔서 약을 먹으면서 되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가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제가 딱 병원에 갔더니 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회사 내에서도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상한 거 아니고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몸이 힘들면은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힘들면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경쟁의 시기를 좀 힘내서 치열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지식은 자본보다도 더 우월하다. 자본이라고 하면 이제 돈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돈을 벌고 주식 투자도 하고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작가님께서는 왜 이 자본보다 지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자본은 사실 가지고 싶다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장 내가 나는 자본가가 될 거야 라고 해서 당장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자본을 가진 사람도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지식을 자본으로 바꾸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연봉을 받고 이제 그러고 직장생활하고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반도체 업이 사실은 엄청나게 높은 이익률을 내는 그런 업종이고 지금은 또 이제 약간 좀 사이클이 다릅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큰 연봉
연봉을 받는다기보다는 그 산업의 사이클 자체가 그렇고 누군가가 거기 엄청난 자본을 투하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험 부담 없이 제가 이제 반도체를 전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석박사 기간 동안 쌓았던 어떤 전공 지식 그 지식이 그 후에 이제 한 이제 10년 이상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자본이라는 거는 주식 투자도 그렇고 뭐 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지만 이를 위험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험이 커야 또 수익의 그 기대도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 같은 경우는 절대 잃어버릴 염려가 없잖아요. 누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걸 갖다가 뺏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훨씬 안전성도 높고 하지만 그 잠재력과 파급 효과는 훨씬 크다는 점에서 저는 많은 이제 구루들이 그렇게 강조하시듯이 자본이 당장 쌓여 있지 않다면 지식을 쌓는데 최우선으로 집중하고 투자하는 게 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이 지식을 쌓는 시간을 이제 새벽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거군요. 네. 결과적으로 그 이제 한 8년 정도죠? 8년 맞나? 아침 일찍 일어난지? 그렇죠. 네, 네. 8년 정도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삶이 8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만큼이나 변하셨나요? 많이 변했죠. 8년 전에 저는 네. 인사평가를 두려워하는 네. 사람이었습니다. 심하니까봐. 네. 네. 그리고 이러다가 회사에서 내가 낙오되고 도퇴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연히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네. 항상 내 자신이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면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해도 이거 나를 무시해서 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인관계도 좀 어려워지고 제가 이제 그럴 위기까지 느낄 정도로 자존감도 바닥이었고 또 회사에서의 어떤 제 위치도 바닥이었고 네. 실제 또 그 사회적인 직급 자체도 바닥이었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시간들이 누적되면서 업무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일찍 승진도 하게 되었고 네. 그러면서 또 회사에서 많이 인정도 받게 되었고 또 그거를 이제 자양분 삼아서 제 뭐 나름대로 제 또 크리에이션도 하고 있고 또 책도 내게 되었고 여러모로 그 제가 8년 전 제가 최초의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제가 이런 모습으로 좀 심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침에 겨우겨우 출근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거나 또는 꾸역꾸역 야근을 하면서 살았다면은 저는 제 성정 자체가 그렇게 살아서는 자존감을 확보하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책을 쓰면서 누구나 자기 삶은 소중하다는 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네. 내가 경력이 많아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임원, 또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이든 또는 뭐 팀장이든 과장이든 아니면 내가 그냥 선배들이 시키는 일 진짜 꾸역꾸역 하는 네. 말단 사원이든 자기의 삶이라는 게 다 소중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월급을 많이 받는 회사에 있건 적게 받는 회사에 있건 어쨌든 내 일이고 내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의 기반에 있는 그런 인프라고 그래서 내가 사회적인 인정이 어떻든 간에 내 현재 삶의 위치 그리고 내 현재 삶의 그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거를 좀 사랑해주고 소중히 여길 만한 그런 이유는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나만의 시간 진짜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은 꼭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리고 가급적 내가 가장 프레시하고 생생한 시간을 회사한테 먼저 주지 말고 나한테 먼저 주자. 밀린 회사의 어떤 지금 당장 주어진 숙제 말고 더 내가 나중을 위해서 회사의 어떤 업무나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나중을 도모하는 네. 그런 형태의 공부가 되었든 또는 뭐 내 개인적인 공부가 되었든 아니면 운동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은 진짜 내가 정말 재밌게 놀았다 라고 할 만큼 노는 게 되었든 나만의 시간을 꼭 확보하는 노력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거를 꼭 권해드리고 싶었고 그게 새벽이라면 보통의 사람은 더 질 높은 그런 자기개발 시간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자기의 시간을
소중한 자기에게 가장 먼저 투자자는 이야기를 꼭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기적인 새벽 출근의 저자 데이빗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